자, 일단 둘, 셋. 미마야,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일단 개인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파 지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윈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닝닝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 에스파의 첫 리얼리티 프로그램 에스파의 싱크로드가 드디어 웨이브에서 공개됐습니다. 에스파의 역사적인 첫 리얼리티인 만큼 오늘 이렇게 스페셜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지금 이 방송 어떻게 볼 수 있죠? 네, 국내 시청자분들은 웨이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해외 시청자분들은 SMCNC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늘 스페셜 라이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주변에 많이 많이 소문을 내주세요. 예. Yes. Yes. 그리고 저희 에스파의 싱크로드에 대한 궁금한 점들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해드릴 테니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에스파의 싱크로드가 저희의 첫 리얼리티이기도 하고 저희 네 명이 함께 처음 간 첫 여행이잖아요. 다들 어땠어요? 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아주 아주 다이나믹하고 버라이어티했죠. 그 3일이었나요, 저희가? 3일, 맞아요. 그 3일 동안 정말 많은 일, 많은 있죠? 감정이 오갔던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리얼리티지만 너무 리얼을 많이 보여주셔서. 맞아요. 너무 리얼했나 싶기도 하고 지금 맞아요. 생각하면. 그치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다도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뷰가 너무 예뻤어요. 또 날씨가 막 그렇게 또 춥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치들을. 그리고 저희가 또 아이키 미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결해 나가면서 뭔가 좀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낸 맞아요. 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에스파의 싱크로드 티저랑 선공개 영상 지난주 공개된 첫 방송까지 반응이 대체 핫했는데요. 멤버들 지금까지 나온 것들 다 챙겨봤나요? 그럼요. 네, 그럼요. 당연히 봤죠. 정말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 또 공개된 내용이 차 안에서 그 휴게소 간식 들고 게임한 거랑 또 강원도 도착해서 처음으로 먹은 점심 그리고 또 무릉 별 유천지에서 스카이 글라이더 탄 거 그리고 또 사투리 퀴즈도 맞추고 뭐 그랬던 사투리. 것도 있고 또 성공개 영상으로 추암 해수욕장 촛대바위까지 구경을 하는 게 공개가 됐었거든요. 멤버들은 지금까지 공개된 것 중에 뭐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지금까지 공개. 지금까지. 스포해도 될까요? 저는 아직 안 나왔어. 저는 그 첫 끼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계속 막 오래 차 타다가 갑자기 밥 먹으니까 조금 맞아. 행복했어요, 사실. 그 대나무 통밥. 맞아. 맞아. 진짜 맛있었어. 맞아. 동동주. 첫 동동주. 첫 동동주. 저는 그 스카이 글라이더였나? 그게 되게 무서웠는데 그때 우리가 사투리 퀴즈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옥시끼도 잡숴봐요. 그거를 진짜 그냥 생각이 가는 대로 맞춰봤잖아요. 근데 그게 맞았다니 너무 약간 신기하다 해서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휴게소에서도 옥수수 샀잖아. 맞아요. 옥수수 좋아하지. 혹시 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뛰어가가지고 박스를 열어봤잖아요. 그때 허망함을 잊을 수 없어요. 저 진짜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휴게소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휴게소가 일단 너무 배가 고팠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맛있는 것들을 먹으니까 제일 기억에 남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스. 맛있었어. 맞아. 네. 회도 진짜 맛있었어요. 회. 맞아요. 맞아. 약간 나왔나? 아니요, 안 나왔어요. 아예 뭐. 먹었겠죠. 어디 가다가 있었는데 먹었겠죠. 회 너무 맛있지. 회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윈터 씨가
케찹을 아주 기가 막히게 뿌린다는. 아니 케찹 장인이죠 제가. 그래서 그 땡땡 핫도그에서 알바한다는 썰이 있거든요. 아 조금 했었죠. 경력이 좀 그 손목 스냅이 말이 안 된다고. 이게 또 긴장하면 흐트러지거든. 그럼요. 약간 신경을 덜 쓰고 뿌리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비법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바로 내일 3, 4회가 공개되잖아요. 아직 못 본 분들을 위한 저희 본방 사수 하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 에스파의 싱크로드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오전 11시 웨이브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뒤로 갈수록 더 재밌고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으니까 다들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진짜 뒤로 갈수록 재밌어요. 더 재밌어져요. 맞아요. 아직 낯을 가릴 때라. 맞아. 맞아. 저희는 한 기억이 있잖아요. 뒤로 갈수록 재밌어져요. 리얼해. 네, 이 타이밍에서 우리 마이분들의 댓글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오. 가보겠습니다. 댓글 타임. 새해 복 많이 받아.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23년이에요. 맞아요. 오늘 착장 미쳤어. 조금 힘 좀 줘봤지. 예쁘게 꾸몄지. 뭔가 무대해야 될 것 같아. 와우, 에스파 for life. For life. 어디지? For life. 싱크로드를 위해 매주 수요일 오전에 반차를 내고 싶다. 아니, 그건 그냥 에이. 매주 수요일 오전만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우리 핑계를 대다니. 민정이가 배가 불렀구만 한 거 너무 웃겼어. 맛있었지? 안 나왔는데. 미모 머선일이고. 머선일이고 진짜 오랜만에. 진짜. 우리 겨울이 생일에 미역국 먹었어? 먹었습니다. 오예. 엄마가 끓여줬어요. 미역국도 먹고 떡국도 먹고. 맞아요. 먹고, 응. 케이크도 먹고. 맞아요. 케이크도 먹고. 갈비도 먹고 우산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배가 불렀구만. 배가 실제로 불렀구만. 바다보다 에스파가 더 예뻤어. 그건 아닌 거짓말. 것 같아. 정유 부회장 혼나지 마요. 혼내지 마요. 초록바다 부르면 안 된다고. 약간 수능 금지곡이란 말이야. 금기곡이야. 에스파 다 좋은데 하나만 고쳐줘. 내 심장. 아 고칠 수 없어. Cheesy. So cheesy. Oily. 오일. 지민이 짱구 목소리 너무 귀여웠어. 그래도 아프지 마.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싱크로도 모든 게 너무 귀여워서 귀엽다는 말밖에 안 나와. 지제 프로틴 많이 찾던데 이유가 있나요? 프로틴 먹어야죠. 챙겨 중요하죠. 먹어야죠. 요즘 네. 되게 건강 잘 챙기고 있어요. 네.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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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그리고 사실 티저만 봐도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희가 도대체 뭘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매주 수요일 11시 반에 목 빠져라 기다리는 우리 마이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특별히 그 궁금증에 답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명 에스파의 싱크로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우리 마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가면서 하나씩 답해볼까요? 와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실시간 댓글로도 질문을 보내주시면 바로 읽고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근데 또 너무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 적당히 예스. 알아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자, 그러면 저부터 할까요? 네. 좋아요. 일단 제 픽 질문은요. 에스파 멤버들과 함께 떠난 첫 리얼리티였는데 리더로서 에스파의 싱크로드 속 멤버들의 활약을 다섯 자로 평가하자면? 요 어려운데? 저희 멤버들이 진짜 활약상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일단 지젤이는 고소공포증. 맞아 맞아. 저는 그 글라이더에서의 지젤이밖에 안 보였어요. 저의 약간 영혼의 소울메이트 같은 맞아 느낌. 맞아 같은 감정이었지. 그렇지. 그리고 윈터는 아직 안 나왔겠지만 울지마 겨울. 울지마 겨울. 안 울고 싶었지. 그리고 닝닝이는 활약 평생 웃어줘. 좋았어 좋았어. 좀 그러고 싶다. 노력해볼게요. 좀 감동적이죠?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어떤 걸 할까?
이거. 이거. 리더가 바라봤을 때 이번 싱크로드 여정에서 멤버들 각자의 롤은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본인부터. 아, 저요. 응. 아, 저는 역할. 저는 목감기요. 목감기를 담당했고요. 완전 목감기. 매력 있었어요. 알잖아요. 목소리. 네. 저는 목감기를 담당했고 지젤이는 머슬 퀸? 머스 퀸. 오 마이 갓. 버즈 한번 해 주시죠. 어머 어머. 오케이, 넘어가야지. 더 연습해서. 그거 아주 연습해서 나가야 된다고. 맞아 맞아. 미안, 내가 좀 많이 했네. 저는 먹장. 오. 이번에 좀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옆에서 보는데 아주 흥미롭게 잘 먹었어. 닝닝이는 닝닝이는 닝깅이. 왜냐면 닝깅이가 닝닝이 별명이기도 한데 이번 싱크로드에서 정말 귀여워요. 알잖아요. 아니에요. 귀여워요. 아 그러면 섹시 슈퍼스타. 오케이. 이걸로 할게. 와. 네. 아 스카이 글라이더 탔을 때 리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아. 아 기억나. 잘못했어요. 아니 막상 올라가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생에 대한 반성과 착하게 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그랬습니다. 다음 멤버. 네 그러면 일단 지구에서 젤로 사진 잘 찍는 디젤. 이번 여행에서도 이쁜 셀카 잔뜩 보내줘서 고마워요. 디젤만의 특유 MG 플러스 핫걸 느낌 뿜뿜으로 사진 잘 찍는 방법이 궁금해요. 이건 진짜 찐 꿀팁. 꿀팁인데 정말 본인의 장점을 잘 나오게 찍으면 돼요. 예를 들어 막 머리카락이 막 길고 막 숱이 많아요. 그러면 약간 머리 찰랑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돌면서 약간 나 풀렸어. 나 풀렸어? 이런 느낌? 근데 막 머리가 뭐 내 그 장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 얼굴이 내 장점이. 그러면 얼굴 그냥 얼빡! 이런 느낌. 아니면 막 내 다리가 예뻐요. 그러면 약간 거울샷. 뭔지 알죠? 그냥 본인한테 잘 맞는 거를 골라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젤 연사 장인이라고. 연사? 연사가 맞아요. 뭐야? 연속으로 사진 찍. 맞아요. 아 맞아요. 그냥 드르륵 이런 느낌. 요. 에. 그리고 뭐였지 이게? 순발력, 기억력, 센스 좋은. 제가요. 네. 이번 싱크로드에서 당황했던 순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아직 안 나왔지만 저희가 이건 뭐 약간 딱히 스포는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그 수도 퀴즈 그거를 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좀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당연히 이건 당연하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했었었는데 다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제 자신한테 실망했어요. 아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걸 잘하잖아 다. 아무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다음 멤버. 저는 티저에서 민정이 왜 울었어요? 짧게라도 스포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저희도 궁금해요. 받았는데요. 그 과정이 못 봤어요. 아 그러네. 맞아 우리 못 봤어. 너가 울면서 그냥 울면서 봤어. 들어온 것만 봤어. 맞아요 여러분. 저 혼자 막아가지고 어떤 수모를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들어왔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다음 주 수요일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빠밤. 빠밤. 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조금만 더 기다려요. 네 그리고 오류카. 맞아. 예. 네, 두 번째. 먹장. 왜 또 먹장? 먹장. 왜 나 먹장 됐지? 먹장 김미터 선생님. 붕어빵은 어디부터 먹는 게 근본인가요? 머리부터, 꼬리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꼬리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왜죠? 왜냐면 꼬리를 먹는 이유가 그 바삭한 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먹으면 눅눅해져요. 그러니까 꼬리 먼저 바삭하게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팥 많은 쪽으로 올라가는 게 현명한 성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여러분은 어디 나는 머리. 머리부터? 그러니까 첫입 약간 그 팥이랑
먹방이랑 같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앙. 그 짜릿한 느낌 뭔지 알죠? 오케이. 짜릿추구. 아. 짜릿추구. 짜릿한 추구. 저는 또 다른 짜릿추구인데 옆구리. 너 지느러미? 지느러미가 뭐야? 옆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이유가 나는 다르네. 일단 이렇게 아. 반으로 이렇게 아, 찢어요. 맞네. 그리고 중간 부분들을 먹고 팥 많은 부분? 네, 팥을 좋아하기 때문에 팥추구. 팥추구. 근데 이제 그 맨 이게 끝쪽들은 그냥 안 먹어요. 어, 아, 빵을 안 먹고 그 밀가루 네. 이렇게 네. 맛있는 맛있는데 약간 바삭해. 그럼 꼬리도 안 먹어? 꼬리 약간 한 입 정도? 우와, 그럼 그냥 팥 이렇게 먹는 건가? 그렇지, 그냥 팥 먹는 거지. 약간 팥을 파먹지만 약간 좀 맛있는 부분 아, 또 같이. 다른 짜릿추구이랄까. 저는 지느러미부터 먹어요. 옆에 사이드. 아, 어, 그럴 수 있. 근데 저는 네, 그게 이건가? 어, 옆에 아, 이거. 그 작은 애들. 어. 그 니모. 맞아. 한쪽 아, 맞아. 팬. 맞아. 지제를 붕어를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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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를. 어렵어. 좋아요. 예, 그럼 이제 닝닝이의 질문. 오케이. 닝닝이의 For Life라는 낭만 넘치는 유행어는 어디서 시작된 건가요? 혹시 마이들끼리 만나서 써도 될까요? 또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면 찰떡일지도 알려주세요. 그거 사실 그냥 프리스타일이었어요. 아니 왜냐면 그때 밥 먹고 약간 술을 마셨나요? 그 동동? 짠할 때였어. 아, 술 아니고 사이다였어요. 사이다 짠할 때였어. 근데 왜냐면 그때 제가 소주 먹고 싶다고 했나요? 맞죠? 그 그래서 사이다 병을 쏘준 줄 알았어, 너가. 아, 그래서 어, 소주 같네 하고 그냥 약간 짠 이런 느낌. 그리고 약간 그런 그 약간 for life 왜지? 약간 그냥 그런 그때 위하여. 기분 좀 어, 약간 인생 위하여. 인생. 그 약간 제가 인생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뭐 밥 먹고 그 사이다 딱 먹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어 인생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마이들끼리 만나서 써도 되죠? 마이들끼리 건배사로. 아 건배사로. Oh, for life. 오케이 너무 좋아요. 아 송년회 때 저도 써먹었어요 그래요. 이거를요? 진짜요? 다 같이 이렇게 for life. 아, 진짜요? 반응이 어땠나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힙해요. 뿌듯해요 뿌듯해요. 다음 질문. 닝닝의 깔깔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여행 중에 닝닝을 눈물 날 정도로 웃게 한 순간이 있었다면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그냥 다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기억력 안 좋아서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알파카랑 사진 찍을 때 계속 침 튕겼어요. 알파카 맞아, 나한테가 계속 부부 이렇게 할 때 약간 너무 즐겼어요 그 느낌. 에 네, 왜냐면 그 약간 동물의 침 맞은 적 거의 없잖아요. 그 그냥 부부. 약간 어 얘가 왜 이래? 그냥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웃겨. 어. 어떡해. 맞아. 와 맞아요. 여러분 느낌. 그리고 공통 질문이 있잖아요. 이번 리얼리티를 통해 알게 된 나의 모습 그리고 멤버들의 새로운 모습이 있는데 이거를 한 명씩 어, 나 먼저 해도 돼? 티가 났어. 고고. 좋아. 나의 새로운 모습 알게 된 나의 새로운 모습은 아예 모습 아니고 그냥 약간 어 내가 무서운 거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그 아, 아직 안 나왔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했죠. 울었다면 아 맞아요. 윈터 언니가 그 울었는데 내가 진짜 그거 했는데 너무 웃었어요. 왜냐면 아 이거 더 스포하면 안 되는데 그냥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겼어요. 그냥 왜냐면 다 각자라는 거 알아서 그냥 이분들 우리 위해 이렇게 무섭게 해주는데. 왜 안 무섭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어, 약간 너무 무서운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꼭 봐주세요. 그리고 닝닝이는 동물의 침을 즐긴다. 메모. 어, 부인 왜 한 거야? 그다음 멤버들의 새로운 모습. 어, 생각보다 다들
잘 먹는 것 같아. 아, 맞아. 아니 왜냐면 우리 항상 뭐 한 끼, 두 끼 이렇게 먹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진짜 하루 세 끼 다 챙겨 먹고 야식도 아, 먹고 어, 3일 연속으로. 맞아. 그래서 와우. 막 가면 또 먹어요? 하면서 아, 맛있네 아, 이러고 배부른데 맞아. 저는 생각보다 내가 겁이 많다. 나는 강한 사람인 줄 알았네. 근데 또 언니도 재밌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긴장감을 조금 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겪었어요. 수모를 당했다. 네. 그리고 멤버들의 새로운 모습은 뭔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있고 세 명을 봤을 때 너무 학생들 같은 거예요. 아직 뭔가 낙엽 굴러가는 거 보고 깔깔거리고 뭔가 그냥 여고생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다행이다. 우리 아직 동심이 있네. 하게 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일만 하다가 이렇게 놀러 가니까 웃음도 되게 많고 그런 밝은 모습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시즌2를 한다면 어떤 여행지에 가고 싶은지? 오. 있어? 너무 많은데? 아니, 집. 집. 재밌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고향. 들어 약간 멤버들의 고향 가보기. 오. 막 하얼빈. 하얼빈도 가보고 멀군 가깝지 양산도 가보고 두 시간 수원 두 시간 수원도 가보고 맞아. 도쿄도 가보고 두 시간 다 비슷하네요 가는데 두 시간 걸려? 두 시간 괜찮네 차 막힐 때 두 시간 차 막히면 두 시간 걸리겠지 좋아 나는 제주도 제주도 너무 가보고 싶어 제주도. 맞아 따뜻하고 나는 부산 가보고 싶어요. 부산 너무 좋지. 부산 너무 좋지. 사투리 너무 좋아해서. 나도 막 보려고 듣고. 맞아. 그리고 뭐 밀면? 물떡? 그런 거 그렇죠. 먹어보고 싶어. 거기에 음식들. 윈터는? 저는 해외도 괜찮아. 해외요? 따뜻한데. 따뜻한데. 하와이. 맞네. 좋아요. 그리고 우리 마이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는데 한번 볼까요? 카리나 목 감기 다 나았어? 어머 당연하죠. 한 달 전 일이에요. 민정아 멤버들한테 생일 선물 뭐 받았어? 저는 닝닝이한테 목도리 받았고요. 왜냐면 항상 약간 맞아요. 목도리 잘하고 목도리 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지젤 언니한테는 가방, 귀여운 가방을 선물 받았고 또 카리나 언니한테는 패딩, 쇼핑 제가 딱 자주 입는 그런 핏의 패딩을 선물 받았습니다. 잘 쓸게요, 여러분. 이 박수는 뭐야? 핫붕 아니면 슈붕? 하얀수 타임 얘기할까? 하나, 둘, 셋. 슈붕! 팟! 팟붕. 팟. 슈붕. Hey, 슈붕스. 근데 why? I'm also 반반. 그 뭔지 알지? 그냥 지금 뺏어 먹어줄 수 있잖아. I'm also 반반. 지금은 yeah, 바쁜, you know. 그렇지만 내일은 슈붕. Yes, yes. Yes. 지금 right now, right now 바쁜. Yes, 존중 so 감사해. Yeah, yeah, okay. 근데 존중해요. 항상 yeah. 하나씩 사지 않아? 약간 그치, 방구 세 개. 어떻게 그거 하나만 사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맛있잖아, 고구마. 자색 고구마. 근데 막 피자. 맞아, 피자 붕어빵. 고붕. 그러네, 고구마. 피붕. 피붕. 고구마 붕. 뭐야? 초코붕어빵 초붕?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아무튼,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2023년 새해 첫날 에스파가 들은 노래 챔피언스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 맞아요 조수민 선생님의 네 명 다 챔피언스 챔피언 아. 너무 행복했죠? 네 너무 멋있으시더라고 윈터 소파에 누워있던 거 슈퍼야죠 여러분 그거 저 정말 본가에 있는 줄 알았어요 누가 찍은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봤어요. 리얼했어요 와, 진짜. 이게 지금 이게 SNS에 올라갔다고 와 이거 괜찮아 정말 그 모습까지 사랑해주는 우리 마이들은 정말 리스펙 모든 걸 나의 모든 걸 보여줘 그럼 자 TMI 오늘의 TMI 하나씩 알려주세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저 금방 자색 고구마 라떼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청포도 에이드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유자차를 먹었습니다. 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습니다. 굿. 굿, 굿. 통무, 통관리는, 아, 통관리. 통무, 동관리는 완벽했나요? 유. 그랬나요? 저도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기억이 안 났네요. 근데 문제가 나중에 생각나요. 나중에 막 이렇게 그냥 각자 막 이렇게 또 했던 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괜찮았어요. 뭐 나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 네, 뭐. 안 없어졌으면 됐죠.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에스파이 싱크로드 스페셜 라이브 이쯤에서 한 번 더 시청 방법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국내 시청자분들은 웨이브 유튜브 채널에서 또 해외 시청자분들은 SMCNC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잠깐 다음 코너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요. 아, 이게? 이게 어떻게 맞죠? 야, 이거 뭐? 이건 맞아요? 이럴 수 없다. 너무 멋지다. 이제 알려줘요. 저 자신 없어요. 사기꾼 아니에요? 망했다. 아, 실패. 어떡해. 와! 바다 너무 좋아. 행복해요.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아, 지금 완전 난리도 아니야. 막 해산물이다, 저녁은. 너무 좋아. 아, 가리지. 되게 먹고 싶어요. 아, 회는 못 참는데, 내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 와. 너무 좋아. 다 맞춰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다. 아, 지금 망했어요. 잠시만. 왜 회가 날아간다고? 진짜 못 먹는 거예요. 우리 해산물 좋아했는데.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너무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 코너를 진행해 볼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리얼리티를 찍으면서 게임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게임. 계속. 논스톱. 계속.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게임 스파를 위해 게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하나요, 저희? 아, 세대 공감 필요하죠. 아, 할머니 요즘. 요즘 그 왜 왜? 아니 아, sorry. 자, 게임 마스터 에스파를 위해 할머니 세대, 엄마 세대, 언니 세대, 세대 공감 3종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각 게임은 특별한 선물이 걸려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세요. 좋아요. 근데 이게 파이팅. 무슨 게임이지? 이제 알면 돼. 할머니 세대. 아, 할머니 세대부터 한번 네. 공감을 세대? 해보겠습니다. 어, 할머니 공감할 수 없어. 또 아름다우신데. Gorgeous grandmother. 오, 오, 오. 할머니 세대 게임 달고나 뽑기. 와,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 우리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실패했어. 연습실에서 막 시작하자마자 깨졌잖아. 상자 속에는 각기 다른 모양의 달고나가 들어있습니다. 한 명씩 랜덤 박스. 랜덤 선택하세요. 바늘을 이용해 가장 먼저 완벽하게 모양을 뽑아낸 사람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단, 모양이 깨지면 즉시 탈락입니다. 아하. 자, 게임 방법은요. 달고나가 든 상자를 한 명씩 랜덤으로 뽑고 바늘을 이용해서 가장 먼저 완벽하게 모양을 뽑아낸 사람이 승리. 뽑기 중에 달고나가 깨지거나 부서지면 탈락입니다. 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번 뽑아볼까요? 뭔가 이거 진짜. 실패하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 두두두 갱갱갱. 자, 봐봐. 안 됩니다. 자, 안내문 찐 거. 안내문. 안내문 찐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오케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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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위바위보 왜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뭐야 이거?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뽑으려고. 아. 근데 난 이거. 아, 약간 그 난이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난인도. 다 모르는 거면 난인도? 난인도? 근데 그냥 자기가 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가위바위보. 아, 먼저 뽑으세요. 예. 일단 준비. 화이팅! 예스, 감사합니다. 네. 바늘 가져갔어요? 아유, 이거 무서운데 우와. 약간? 이거 공개를 해도 되나요? 핏 잡아주세요. 핏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공개해도 돼야지요? 땡큐. 어, 물도 사용이 가능하대요. 물이 어디 있어? 저기. 아, 아 그치. 막 아, 이거 심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저기 옆에다가 쳐서. 네, 하나, 이거, 둘. 이거 열어도 돼요? 하나, 하나 둘, 셋. 안 열리지? 뭐가 제일
그 안 열려. 내가 제일 그 어려운 거예요? 안 열려. 저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야오! 아앙! 썰거. 야, 너가 제일 그거. 내가 우산이에요, 여러분. 진짜 잠시 당했어. 쓰고 가자, 쓰고 가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카메라에 한번. 카메라요? 아. 카메라? 어떤 모양인지. 동그라미. Triangle. Circle. 꺼내서 먹어도 돼요. 그 해도 자, 돼요?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아, 쟁반. 쟁반? 아, 이거를 쟁반에 올리고. 아야. 그럼 이걸 빼서 쟁반에 올려서. 와, 생각보다 무겁다. 먹을 걸로 장난치면 안 되는데. 맞아. 이거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야. 이거 하고 먹으면 하면 되죠? 할게요. 저희 해요. 이거 2시간 걸릴 듯. 2 hours later. 근데 이게 뭐예요? 처음 약간 첫 번째로 한 사람이 이기는 건가? 근데 그렇죠. 이거 약간 승부욕 없어요. 어때요? 나 할머니한테 물어봐야겠다. 이거 해봤냐고. 이거는 근데 사오신 건가? 아니면은 우우셨네. 근데 이거 우리 회사 거 아니야? 그 카페. 카페 달고나 팔아? 어, 팔았었어. 그 어? 언제였더라? 까먹었어. 와, 나 이거 안 돼. 제발 버텨줘. 끝났어? 뭐야? 어. 내가 뭘 하니 너네랑 게임을. 아, 나 이거 진짜 어려워. 우산이에요, 우산. 아, 원래 이거 든다고. 아닌가? 근데 빼면 얘가 완성이에요, 얘가 완성이에요. 얘가? 아, 맞아요, 이거? 아, 근데 냄새 너무 좋아. 저 달고나 냄새 너무 좋아해요. 약간 탄. 거의 다 왔어요. 아, 뭐. 먹어도 되는 거 먹었는데? 그럼 깨도 되는 거지. 끌고 가요. 응? 잘해. 맛있다. 맞아요. 물때 한번 물칠 수 있을까? 맞아. 왜? I don't know. 민정이는 엠블럼이다. 어, 그러네. 아, 안 돼요. 안 돼. 야, 너 거 왜 이렇게 축축하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잘했어. 아주. 어, 맛있다. 활용을 하자. 요! 바늘 휜 거 아닌가요? 오, 예. 와우. 저 진짜 놀랐어요. 너무 영광이에요. 저 영광이에요. 예! 먹어도 되죠? 네. 카리나 씨가 제일 먼저 성공하셨기 때문에 와우! 감사합니다! 열어주세요! 손. 그냥 바로 열 오! 닝. 아. 잘 안 쓸 것 같긴 한데요. 달고나랑 관련된 무언가인가? 야, 내 손 닦아줬어. 괜찮아. 뭐가 중요하니?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거 중요하니? 괜찮아. We're family, it's okay. Yeah, we're family, 괜찮아. Yeah, 이미 뭐. 그래, 침 뱉어도 됨. 어, 괜찮아. 정말? 안 돼. 알파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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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안 돼. 닉님 좋아할 듯. 따단! 달고나 만들기 세트. 와. 제가 꼭 심심할 때 꼭 만들어 볼게. 근데 이거 그 불이랑 다 있는 거예요. 오. 우와, 이거 재밌겠는데? 괜찮은데요? 아,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거 만드는 거예요? 어. 그러다가 이제 후라이팬은 그 태워먹으면 엄마한테 등장. 이모님한테 혼나고. 이모님. 이건 누가 그랬어? 내 명단으로. 그래,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숙소에서 꼭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예. Thank you. 자. Then. 그럼 정리를 하고 바로 다음 게임을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거 핀 줄. 아, 제가 봐야 돼요. 죄송해요. 어머. 엄마 세대인가? 다 정리하고? 그 물 티슈 한 번만. 죄송합니다. 야, 벤치. 생각 없이 달고나를 먹어서.
엄마세 게임은 지우개 따먹기입니다. 손가락으로 내 지우개를 눌러서 상대방의 지우개 위에 올리는 게임입니다. 한 번 성공할 때마다 1점 획득, 총 3점을 먼저 획득하면 승리입니다. 단 한 번에 상대방 지우개 위로 완전히 올라가면 바로 승리입니다. 오케이. 게임 방법. 손가락으로 내 지우개를 눌러서 상대방 지우개 위로 올리는 게임. 한 번 성공할 때마다 1점, 총 3점을 먼저 획득하면 승리합니다. 한 번에 상대방 지우개 위로 올라가면 점수와 상관없이 바로 승리! 예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전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엄마 세대인가요? 엄마 안녕. 이번 게임은 토너먼트식으로 진행해서 최종 1등을 뽑겠습니다. 와요. 먼저 1초 카리나 씨와 지젤 씨가 꽃긴 줄 알았어. 네. 자기야. 나 자신 없는데. 자기야. I have no 자신. 응? Yeah. 아니야, 이건 아까 다친. 어, 조심하세요. 야. 그 이거 어떻게 시작하는 거? 이렇게 놔두는 건가? 위치? 이렇게? 준비되시면 준비됐나? 아 가위바위보? 준비됐나요? 어, 선호. 어머 곤란한데? 그 일단 이렇게 하는 건가? 어 어? 맞아. 아 도망. 아! 오! 오! 야, 재능을 찾았다. 이거는 3점이에요. 이거는 그냥 지젤이가 1등. 아, 이긴 거예요. 아유, 왜. 자. 와우. 어, 바로 이렇게 와우. 이기는 거예요? 어머, 여러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예능으로 민서 씨와 민서 씨 대결할게요. 어, 누가 먼저? 가위바위보. 이거. 나? 민이 먼저. 뒤집었어요. 어, 망했다. 일단 나 도망갈게. 어, 왜 가지? 그럼 나도 도망갈게. 뭐 하는 거야? 네. 공격. 어, 어, 아! 공격. 어? 여기 해도 되는 거예요? 어, 어. 상관없어. 오! 세로로 세우는 거 보고 싶다. 내가 해야지. 안 돼! 우와! 올라갔다! 이게 1점! 그럼 나는 할... 아, 그러면 니 탈락이. 어? 올라가는데요? 뭐야? 아, 그럼 도망가지 말까. 아싸. 결승자 민서 씨고요. 자, 이제 결승전이다. 결승전을 할게요. 네, 아, 강자들의 기대됩니다. 싸움이지. 화이팅이다. 가위바위보. 나이스. 아, 고고. 어머. 두 바퀴 돌았네. 아, 몰라. 뭐가 몰라요? 자신 없어. 자신 있어. 오, 1점. 1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도망. 이어서 하면 돼. 올라갈 것 같아. 어, 올라가요. 아, 나 못 올라갈 것 같아. 갈 수 있어. 괜찮아, 지우개가 올라가는 거. 고! 아! 오 마이 갓! 아! 1점, 1점, 1대1. 아! 할 수 있어!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낙은 어떡해? 근데 이거 만약에 테이블에서 떨어지면 그럼 바닥에서 이어서 하자. 아, 그래, 그래, 바닥에서 그럼 그냥 도망갈게, 일단. 아, 일단. 어. 멀리 못 가. 고! 멀리 못 가. 아니 좀 이쪽으로 와. 어, 2점. 어머, 지금 마지막 점수 남았어요. 어. 아주 유리한 상황이죠. 어, 오! 이거는 3점 끝. 아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우개 마 10개. 떡 세트 이런 거. 어, 지우개 세트. 떡 세트 나쁘지 않은데. 그니까. 어, 무거워. 지우개인 거 같은데? 지우개 세트. 여왕 지우개 막. 어, 근데 이거 너무 예쁘게 포장. 근데 약간 이거 좀 약간 떡 좀 포장. 귀여워. 떡 약간 감동. 네, 기대합니다. 약간 먹장으로서. 먹장. 먹장으로서. 아니 지우개 뭐가 없나? 지우개. 그 약간 대왕 지우개. 어? 어? 떡 같지 않아? 떡. 완전. 떡 이거 완전 아닌 떡인데. 아니네. 양갱? 와! 양갱? 진짜 맛있겠다. 왜 내가? 부러워. 열심히 할 거야. 나는 거 좀 누가 주는데? 너무 웃기다 해. 어, 웃기다 해. 와 너무 우와, 너무 맛있겠다. 야, 야, 진짜 야. 맛있겠다. 야, 먹어도 돼.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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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아니 이걸로 할까? 양갱으로 할까? 안돼 안돼. 먹는 걸로 하시면 안 돼. 받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 양갱. 갱갱갱갱갱갱. 몰라 먹어보자. 먹어봐. 지금? 어, 먹어, 지금 먹어. 먹어도 돼요? 어. 이거 대박 무슨 맛이에요? 근데 난 이거 흑임 이거 막 해리포터 그런 것처럼 막 코딱지 맛 이런 거 없죠? 어머머 제발. 야, 야, 아 순하다, 근데 순하다. 나 그거 먹어봤어. 순하다, 순하다. 진짜? 그 젤리 뭔지 알지? 그거 맞지? 콩밥 생긴 거. 어, 나 그거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양말. 아
양말이라 뭐 무슨 그러니까 약간 이걸로 어 안 돼 안 돼 벌레 미안해요. 아 그런 거 있고 바퀴벌레 맛 이런 거 어 근데 그래, 중간에 막 딸기 그냥 정상적인 맛 섞어 있고 우유 맛 있고 막 맞아 뭐가 이게 좀 그나마 정상 어, 원래 오리지널 같지 섞어놔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맛이 나 먹어도 돼? 아 먹어 먹어 너 어떤 거 나 나중에 먹어 오케이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냐고? 보자. 어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지? 아니. 먹고. 아니, 나도 물어보니까 아차했거든. 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맛있겠다랑. 나 양갱이랑 약과 너무 좋아. 맛있어? 응. 먹어봐봐. 근데 나 이 검정색들이 흑임자 아니야? 흑임자? 그러니까 흑임자였으면 좋겠는데 얘가 어 뭔가? 얘가 흑임자 같은데, 그렇지? 응. 흑임자. 그것도 약간. 오리지널 같은 이거는? 이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 그래 이거, 아, 이거 먹어볼래 어 양갱 먹을래? 진짜 좋아해 갑자기 먹방 이거 뭔지 응? 똑같은데? 똑같아? 응 똑같다는 소문이 있어 똑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일단 흑임자 냄새가 나 근데 맛이 하실 수도 있어 그거? 고구마 고구마 말랭이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요 세 번째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잠깐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먹고 있을게요. 먹고 있을게요. 저희가 게임 지옥을 만들어 드릴게요. 난 게임할래? 우리끼리 게임을 할까? 난 게임하고 싶은데. 아, 들어와. 다 들어와. 참고로 전 많이 뛰어다닙니다. 야, 왜 뛰어? 선착순 일해. 카리나. 이거는 저희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야! 자기야. 열심히 해야지. 우리 게임에 미친 사람 같아.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나랑 접점이 없잖아. 승리할 수 있다. 아마 1등이지 않을까 싶다. 실패인가요? 플리즈. 저 게임 빌런이에요, 빌런. 저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자연이야 자연 지면 마셔야 돼요 낭만은 즐거울까? 해 다 지면 바다 안 예뻐요 사진 좀 찍고 가실까요? 사진 찍을래? For life For life For life 별 없는데요 만들어줄게요 인생 원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해 I'm standing with a man in the mirror I'm asking him to change his way 그럼 세 번째 게임 시작해볼게요 아 어? 어? 에, 언니 재밌겠다 언니 세대? 언니 세대 우리 언니 이거 안 해봤어 언니 고요 속의 외침 빠밤 자 팀별로 우리 팀이 있었구나 팀별로 헤드폰을 착용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제시어를 설명합니다 단 동작 설명은 금지 100초 안에 더 많이 맞힌 팀이 승리합니다 게임 방법 게임에 참여한 두 명 모두 큰 소리로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착용한다 출제자는 손이나 몸을 쓰지 않고 말로만 제시어를 설명하고 정답을 맞힌 사람은 입모양만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추측해서 제시어를 맞힌다 넴. 제한시간 100초 안에 더 많은 문제를 맞힌 팀이 승리 넴. 오케이 좋아요 자신 없어요 나도 이번 게임은 네 팀전입니다 카리나 씨와 민민 씨가 한 팀 큰일 났다 가보자고 너 잘해 가보자고 나 이거 진짜 잘해 어? 내가 가보자고? 어 언니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누가 출제고 누가 맞추는 거지? 내가 어 아 번갈아 가면서 나 여기 아니죠? 오케이 어, 어 오케이 거기서 그냥 약간 심판하세요 카리나 아 내가 여기 아 렛츠고 렛츠고 여러분 어, 보자고. 여러분 헤드폰 끼세요 아, 이거랑 꼈네 닝닝이 뒤에서 어 재밌겠다 음악 좋다 노래 안 나 소리 질러봐 서로 소리 들리는지 어? 소리 질러봐 서로 소리 들리는지 네? 안 들리네 아니야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내는 거죠 제가 내는 거
그치 여기 있는데 나 입 모양 진짜 별로야 입 모양 별로야? 둘 다 어, 진짜 별로야 진짜. 못해 어. 미안해 아 괜찮아 뚜이 보치 나도 못해 넌 잘해 그죠? 시작? 시작 안 했어 봐 들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 딤프롬입니다가 뭐예요? 어? 아 안 들려? 뭐라 말해 정답 소피 마르소 정답 소피 마르소 어허! 살짝 들려요 뭐야 나는 왜 약간 안 좋은가? 내게 내게 무슨 노래야? 링딩동 난 쏘리 쏘리 100% 들리는데? 아 우리 리얼리티 미션 리얼리티 미션 팬티 우리 리얼리티 아니요? 빈지노 미션 빈지노 미션 펜션 미션 뭐라고? 미션 우리 다음 리얼리티에서 리얼리티 때 리얼리티에서 차 앞에서 추운 날 우리 앉아서 떡볶이 먹고 우리 이거 스포 아니에요? 떡국? 어 우리 여러분 잠깐만요 떡볶이? 스포 노 미안해요 아 와 이거 진짜 어렵다 Will o the Wiz 와 진짜 절대 몰라 Will o the Wiz 도깨비불? 오 대박 For life For life 소주 사이다 For life For life 소주 술 불고기 어? 술 술 이름 막걸리 말고 8월 말고 막걸리 말고 와인? 우리 불고기 먹으면서 먹었던 거 회 For life 뭐? For life 짠 For life. 불고기 회 술 뭐? 술 굴? 술 막걸리 말고 술 네! 막걸리 말고 술! 8월 말고 뭐예요? 자기야 막걸리 말고 술 막 끝났나요? 막걸리? 말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소주 아니지 우리 그때 짜내 동동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설명을 아 내가 아 하는 거 아 어. 진짜 어렵다 비범이 나올 뻔 아 뭐라고 했어 너? 몰라 아 구경해야지 자 네. 근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아 깜짝 어 언제 어 언제부터 시작해요? 네 알파카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아. 단 아 말하면 안 돼 아 어? 어떻게 알았지? 아 아 그 핑크 핑클 핑크 그 과자 이름 뭐였지? 과자 이름 우리가 좋아하는 아 주스 델몬트 솔티 앤 스윗 한 번 더 아 아니 패스 우리가 좋아하는 언니 목소리 짱구? 언니 목소리 짱구? 맞아? 아 지금 우리 라방 보고 있는 사람들 제작진분들 지금 우리 라방 보고 있는 라방 사람들 라방 마이 그 개미 사투리 옥식기도 잡숴봐요 옥수수 어, 나 개구리 나 아예 항상 나 너, 보고 비바 아, 섹스 진짜. 약간 링깅이 항상 나 보고 하는 말 너 항상 나를 보고 그래? 하는 괜찮아? 말 있잖아 너 웃겨 웃소다 아니 괜찮아? 백글자 그 괜찮아? 약간 왕
와, 왕, 왕, 왕의 영어, 영어 뭐야? 여, 왕의 영어. 왕개구리? 영어, 영어, 영어 해봐. 영어, 영어, English. 왕의 영어 왕. 뭐야? 왕이 왕개구리보다 더 커? 패스, 패스. 왕이 왕개구리.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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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와, 킹바다. 몇 점이지? 아, 킹바다. 아. 와, 나 무슨. 왕의 영어 뭐야? 5점. 아. 와, 진짜 너무 웃겨. 댓글이 닝거인데 왜 킹바다? 너무 웃기다. 오, 잘했네. 좋아요, 잘했네. 굿, 굿. 잘했네. 잘한 건가? 만족하는데? 나는 너가 내가 먼저 맞춰본 줄 알았어. 왕개구리? 너, 나, 그래서 개구리. 웃구리. 아, 웃구리. 닝구리.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지? 저요? 아. 기대됩니다. 뭐지? 아, 지젤이 아니지. 카리나가 출제할 문제인 것 같아. 미안다. 음악 나와요 지금? 음악 안 나와요. 아 깜짝아. 누가 거기 계시냐고. 중간에서 봐야지. 이거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르면 패스하고. 아 알아.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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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반칙이야. 왜? 아니야. 안 들려. 한 번도 안 들려? 설명해야 돼. 아 설명해야 돼. 이거 말하면. 몰라요. 강철 펀치. 쉬었다 갈게요. 아, 아 맞네요. 아 죄송해요. 다시 다시. 그 다시 다시. 거의 단어를 몰라가지고. 아, 강철 펀치요? 염소 뭐야? 염소 소. 그냥 소.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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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맹. 오케이. 소, 염소 어, 그 다시 아니었어. 시작해도 될까요? 그건 카우. 그 양. 가자. 오케이. 저리 가, 어? 어, 약간, 어, 좀, 아, 패스! 자기야. 너, 너, 나, 너. 윈터. 윈터. 윈터, 아우메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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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봉. 아, 죄송해요. 아, 아, 그, 우리 응원봉. 우리 화봉. 응원봉. 응원봉. 아, 근데 패스. 우리가 리얼리티. 우리가 리얼리티. 결지. 리얼리티 찍으러 간대. 장소! 어? 리얼리티! 지금 장소! 리얼리티! 이거리! 리얼리티! 이거리! 리얼리티! 지금! 리얼리티! 지금 장소! 타조! 장소! 아, 타조! 장소! 타조! 리얼리티 타조! 리얼리티 찍은 장소! 몰라! 패스! 와, 패스 그만해!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귀신! 어? 맞아? 어? 했어? 맞아. 어, 어. 닭. 어, 미드. 점핑잭. 미드. 빈티지. 미국. 미국. 드라마. 시, 드라마. 어. 미국 드라마? 드라마 아닌데. 의사. 의사 선생님. 이승환 선생님? 아니야. 아. 어, 나, 나, 나. 너, 너, 나, 나. 나, 나. 어, 디제이.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 나, 나. 어, 언니. 프로틴. 뭘 먹어? 먹는 거! 프로틴!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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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아니 아니 아~ 뭐야? 우와, 젤리! 우와, 젤리! 아무것도 젤리. 안 들려! 정말 아까 뭐였어요? 그 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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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였어. 아, 뭐라고 했어? 뭐 타조! 리얼리티 타조! 타조. 아. 근데 언니가 어 맞아! 이러는 거야. 와 진짜 너무 답답해. 아무것도 안 들려. 어 진짜 안 들려. 재밌냥. 내가 그 목소리 컸어요? 이거 맞지? 아, 어디 컸죠? Sorry. 어, 아, 네, 죄송. 아, 네. 죄송해요. 자, 내가 잘 해 보도록 할게. 아. 딩딩동 딩딩딩 준비. 딩딩딩딩딩. 시작. 우리 리얼리티 이름. 우리 리얼리티. 이름. 이름? 싱크로드. 어. 언니가 먹는 거. 내가 먹는 거? 어. 초콜릿. 아니 아니 아니. 건강한 거. 옥수수. 프로틴. 어. 우리 레드벨벳. 레드벨벳 언니들이랑. 뭐? 레드벨벳. 레드벨벳. 언니들이랑. 어. 크리스마스. 뷰티풀 크리스마스. 오, 야, 잘한다. 오, 잘한다. 라면인데. 라면. 라면. 근데 대게가 들어갔어. 자기야. 뭐? 대게가 들어간 라면. 대게. 대게 라면? 어. 아, 와, 이건 반칙이지. 그 영화.
영화. 어, 근데 조종사 파일럿. 파일럿.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가 나오는 영화. 비행기 나오는 영화. 톰 크루즈. 어? 톰 크루즈. 뭐? 맞죠? 그 영어 발음.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 어떤 영화? Catch me if you 패스, can. 패스. 그 달고나. 아, 자기야, 자기야. 달고나 한 아니 달고나 달고나 랄로따 넷플릭스 넷플릭 넷플릭스 넷플릭스 달고나 야야야 그게 뭐야 달고나 했는데 그 어 아 맞아 어 맞아 우리 여기 어디야 뭐 우리 여기 회사 위치 여기 회사 화사 어 여기 광야 과자 광야 과자 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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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성수동 어디야 성수동 정순한 성 우리 회사 앞에 앞에 성수동 성수동 어, 어. 성수동 근데 그게 숲이 있어 숲이 있어 숲이 있어 숲 패스 어 뭐야 설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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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니 정순환 씨가 와! 누구야? 어, 알겠어. 예, 축하한다, 축하한다. 맑아. 오랜만이고. 와 진짜. 아 진짜 어이없어. 와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저 진짜 소리 지른 것 같아요. 정순환이 누구야? 여러분들. 정순환이라고 귀 괜찮으세요? 네. 민서 씨 6개로 우승하셨습니다. 와. 와! 우리 목소리 좀 컸죠? 여러분 축하해요. 뭐지 이거? 뜯어볼까요? 선물. 염소가 생각나서 너무 웃긴. 염소? 아니 근데 염소가 아니야 뭐였죠? 염소는 염소 맞는데 내가 염소라고 한다. 킹받 킹받다는 킹받다는 이제 링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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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킹이야. 링받더라시오. 요. 오, 프로틴. 와 이거 뭐야? 이거 우리 멤버 한 명씩 이게 뭐예요? 엄마 그 뭐예요? 그 약간 할머니 몸빼다 몸빼 아, 약간 할머니 양말 아 버선 와 이거 귀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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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패션 아이템 우리의 명품 This is best quality 감사합니다 요즘 이템이래 요즘 이템 이랑 버선 좋아 진짜? 숙소에서 입어서 좋아 이제 아 좋아 감사합니다. 같아. 여기에다가 어그 신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인정. 너무 패션. 아니, 서울숲 한번 돌지 하고. 서울숲. 그래, 그래. 자, 이제 앉아보자 할까요? 와, 이거 너무 재밌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3종 게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또 잠깐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안녕. 왜 주 안 쓰지? 배가 불렀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거기 거기. 아 해는 못 참는데 내가. 해란이 왔어요. 이나와 밥 먹어. 얘들아 밥 먹자. 왜 진짜 맛있어? 불량 다 뽑고 자자. 다 죽었어. 진짜 울었네.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아, 나 너무 에이스인데? 프로틴. 그 작게 읊조리지 마. 프로틴을. 프로틴, 프로틴, 프로틴 타임. 닭가슴살 없나? 고기! 참치 이메리 뭐라고? 뭐야 이거? 이건가? 나 이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엘리베이터 주차장 닝닝 붕어빵 윈터 아이스크림 사연 It's so easy, man 카메라의 방향을 보면 꿈 알 것 같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나는 고프로 없으면 IQ 없다고 생각해 약간 흐름을 좀 알겠지? 이제 좀 파악이 됐어요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생각보다 잘하죠
오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에스파의 싱크로드 스페셜 라이브를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렇게 신나게 웃고 떠들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뚝딱 지났네요. 오늘 멤버들 라이브 한 소감이 어땠어요? 정말 역대급. 좀 웃겼어요. 깔깔. 재밌었어요, 정말. 맞아요. 입고 버블 보내줘. 그거요. 아, 네, 한번 그 조합 잘 해서. 네, 네. 힙하게. 예쁘게. 달고나 만들길 라방 켜서 해줘. 나쁘지 않아요. 아, 진짜 노력해 볼게요, 제가. 일단 이모님한테 허락 받고. 불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지금 에스파의 싱크로드 방송과 함께 또 많은 것들을 그럼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마이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소식들도 가지고 조만간 또 찾아올 테니까 꼭 기다려주세요. 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웨이브에서 공개되는 에스파의 싱크로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내일 방송될 3, 4회도 재밌게 봐주세요. 저희의 게임 능력치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재밌을 거니까 꼭 보세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웨이브 앱과 SMCNC 스튜디오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본방사수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스. 네, 그리고 또 본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비하인드 영상들은 비욘드 라이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많이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왜? 아직 여파 네. 가시질 않아요. 네,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아직 링딩동이 지금 맴돌아요. 네. 지금. 아, 나 무슨 노래 들었는지 모르겠어. 소리 소리 아니야? 여기 소리 소리. 아, 진짜? 나 그냥 너무... 아, 아무튼, 네. 아, 그래서 네. 이제 너무... 아쉽지만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울지마.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는 거지. 매주 수요일 11시 저희의 첫 리얼리티 에스파이 싱크로드 보러 웨이브로 따라와 지켜봐 놀랄걸 We coming. 지금까지 에스파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